기타 앤 류 쩌로. 아, 애프터 서비스부터 할게요.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올렸던 거 뭐죠? 그 갑자기 C메이저가 나오는 걸 라폴리아에서. 이제 근데 이제 누구죠? 쿠보타 JK님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어제. 그리고 우리 바라모님도 거기다 글을 몇 개 남겨주셨죠. 그래서 오늘 아침 확인하고 이제 애프터 서비스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뭐 바라모님은 그걸 이제 삭제를 하셨어요. 아유 그냥 놔둬도 되는데 저는 창피한 거 아니면 뭐 약간 아유 왜 이럴까 이렇게 한, 다 상관없어요. 그냥 저는 그냥 남겨두거든요. 예. 아, 이분이 지금 아, 선생님 착각하셨네요. 거기는 원래 7도 C메이저가 나오는 자리 맞습니다. 해가지고 뭐 링크를 올려주셨는데 이게 보니까 위키페디아 그 링크예요. 아, 이제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.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라폴리아에 대한 어떤 설명과 그 인포메이션이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해요. 예. 비발디 라폴리아 여섯 번째 화성 C지 않습니까? 선생님 그리고 음도 이론과 화성학 기능적 화성학은 작곡 방법이 아니라 분석 방법입니다. 예전에 음도 이론으로 작곡하다가 기능 화성학으로 작곡한 게 아니라 작곡되어진 곡의 분석에 사용되는 도구의 이름일 뿐입니다. 이렇게 좋은 글을 남겨주셨어요. 그래서 일단은 아 여섯 번째 마디 맞네? 그죠? 7도 바로 C메이저. 전 그걸 갖다 그냥 하다 보니까 예 그때 처음에 말할 때 그죠 그 영상을 다시 보니까 처음에 7도 했다가 그다음 뭐가 걸리듯이 이렇게 멈칫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이제 오선지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딱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 거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예 맞아요 제가 틀렸어요. 비발디 라폴리아 이건 저도 많이 연주했던 거고요. 이거 말고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비발디의 라폴리아 그다음에 코렐리의 라폴리아 이 두 곡은 정말 정말 많이 연주했어요. 이제 리코더하고도 많이 했고 바이올린하고도 많이 하고 두 곡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다른 악기로 많이 하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예 맞아요. 여섯 번째 C메이저 바로 7도예요. 예 제가 틀렸어요. 그래서 이걸 이제 보고 나서 어? 진짜네? 제가 틀렸네? 이러고 나서 바로 제목 그 옆에 괄호 해가지고 이건 완전히 제가 틀린 겁니다 하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달아놨어요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좋아요. 이렇게 됐을 때 제대로 공부하고 이번 기회에 또다시 주지하고 그죠? 그러니까 왜 틀렸을까 생각해보니까 이게 이제 1, 5 그 다음에 1, 7, 이 과정이 있고, 그죠? 그 다음에 3, 7인데, 저는 그 1, 5, 1, 7 하고 나서, 그 다음에 1, 5, 그걸 갖다 또 다시 반복한 걸로 생각을 했었나 봐요. 그 순간에. 제가 사전에 이렇게 악보를 보고 준비를 하지 않고 바로 그 즉시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. 그죠?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, 여기 틀렸다는, 이제 화음이 바뀌었다는 그게 생각을 이렇게 지배하니까 그렇게 막 나왔던 것 같아요. 어쨌든. 예. 그래서 남들은 그냥 운지, 손가락 몇 번 손가락으로 할까를 고민할 때, 우리는, 그죠? 이렇게 이 안에서 이렇게도 고민해보고, 틀렸네? 그럼 또 다른 분이, 아닙니다. 그거 아니에요. 이러면서 해주면, 고맙습니다. 이러면서, 그죠?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. 약간 또 다른 차원의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, 얼마나 좋아요. 그죠? 예. 아, 우리 클라라님, 유글라라님, 안녕하세요. 아, 제가 지금 애프터 서비스 하느라고 이렇게 근데 우리 클라라님을 예,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. 예, 모든 분에게 이렇게 보내는 저의 마음입니다. 예. 기타 앤 류 쩌로.